오늘은 요청으로 역류성 식도염에 검증된 약초 몇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대표적인 소화기 질환 중 하나로 위 속의 내용물이나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면서 염증이 유발되고 식도 점막이 손상되는 질환을 뜻합니다. 증상으로는 위산이 식도로 역류함으로써 발생하는 명치스림과 가슴의 답답증, 위에서 목으로 넘어오는 시척지근한 식물, 속스림 구토, 목에 이물질이 걸린 듯한 느낌, 목소리 변화 등의 다양한 증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는 고열량식과 고지방식 같은 서구화된 식습관이 주된 원인이 되고, 음주와 흡연, 과도한 스트레스, 야식 및 폭식 등의 불규칙한 습관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국내 역류성 식도염 환자 수는 460만 명으로 통계가 나왔으며, 실제 500만을 육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을 치료하는 대표적인 한약재는 반화와 진피길경 백복령, 창출, 백출황련감초, 연자육 백편두 생강 등이 특효를 보이는 것으로 실험을 통해 밝혀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실제 치료에 적용되어 효과가 입증된 몇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상지대학교에서 생강과 반화를 투여했을 경우 역류성 식도염에 미치는 효과를 관찰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직화학 검사에서 위 표면점액 세포의 변화와 위 식도 연결분의 근육조직, 결합조직의 변화 및 식도 점막의 비만 세포를 관찰하였습니다. 먼저 이 두약제는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 대조군에 비해서 항산화와 항염증 점막 보호 효과가 매우 우수하였습니다. 특히 항산화 효과는 대조군에 비해 낮은 양성 반응을 보였으며 영상 분석 결과 62% 감소한 것으로 측정되었습니다. 또한 호르몬의 변화 영상 분석 결과에서는 대조군에 비해 양성 반응이 18% 감소한 것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위식도 역류질환과 소염진통제의 위장약 최료제인 에스오메프라졸 투여군에 비해서 항산화 효과와 위 염증 억제 점막 손상 방지 면에서 모두 우수한 효과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들 복합추출물 위산 분비의 조절과 항염증 작용으로 방어체계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통해 역류성 식도염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이상의 결과에서 반화는 점막 손상 방지와 염증 억제 효과가 있고 생강은 항산화 작용 및 위 운동 증진 효과가 우수하여 역류성 식도염에 대한 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서 매우 효과적인 치료제가 될 것이라 사료되었습니다. 참고로 반화는 천남성과의 단연생 초본식물로 끼무르시라고도 부르며 코르크층을 제거한 덩이줄기를 말하고 이를 약재로 씁니다. 역류성 식도염에는 생강과 반화 각 5-7g에 물 1리터를 붓고 500mg이 되게 달여서 하루 2-3회씩 마시면 됩니다. 특히 반화는 유독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으니 대추 한 줌을 첨가해서 끓이시면 더 좋습니다. 생강과 반화는 비와 위폐에 작용되고 둘 다 따뜻한 성미로 몸에 열증이 있는 사람은 소량씩 사용하고 부작용이 있을 경우에는 복용을 금합니다. 대구 한의대학교에서는 대환과 감초 이 둘의 복합 추출물로 역류성 식도염 개선 효과에 관한 주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두약제의 복합 투여는 식도 점막 손상을 감소시켰으며 위점막 보호와 항산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대환과 감초 추출물은 역류성 식도염 예방과 치료에 대한 보조요법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 7월에 보고된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는 민꽃게 추출물의 역류성 식도염 동물 모델에서 유효성 평가에 관한 연구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꽃게 추출물을 20마리의 흰쥐를 4개 군으로 분류하여 18시간 동안 절식시킨 다음 유문과 전이 결찰술로 역류성 식도염을 유도하였습니다. 그리고 4시간 후 흰쥐를 부검한 결과 역류성 식도염에 대한 조직 분석 시 민꽃게 추출물 투여가 식도 점막 손상을 유의성 있게 보호하였습니다. 또한 민꽃게 추출물 투여는 역류성 식도염의 밀착 면접 손상에 대한 평가 지표에서 단백질 발현과 인산화 활성도를 동시에 약화시켰습니다. 결론적으로 민꽃게가 역류성 식도염의 염증을 조절하고 식도염 발병을 억제 및 보호할 수 있어 역류성 식도염 소재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밖에 역류성 식도염으로 가슴이 몹시 아플 때는 도라지 20g과 탱자열매 10g을 물에 달려 하루 두세 번씩 나누어 끼니 사이에 먹습니다. 그러면 역류성 식도염으로 가슴이 답답하고 통증이 오며 실물이 치밀어 오르는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노루궁뎅이 버섯을 하루 30에서 150g을 물에 달여 먹으면 됩니다.
노루궁뎅이 버섯에는 역류성 식도염에 좋은 성분인 올레아놀릭산 많아 의산으로부터 의벽과 식도를 보호하고 궤양을 치료하며 염증을 가라앉혀 의화장의 기능을 개선시켜 역류성 식도염에 특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